얘들아. 그러니까. 아, 내가 또 재밌는 거 많이 가지고 왔어. 야, 흥이 너 이거 잘해? 내가 좀 잘하지. 보여줘. 와. 들어와. 우리 집 문구점 전재산과 건다. 오케이. 아, 이 딱지를 전부 걸게. 응, 이 가방까지 건다. 너 이 가방 걸게. 목숨을 걸고 임해라. 오케이. 쓰리, 투, 원, 고, 슛! 오! 와! 넌 앞으로 평생의 노예다. 날, 어, 뭐야, 아, 이런 게 어딨어요! 나 아직 안 했는데. 야, 괜찮아. 쌤 아직 안 왔어. 그래, 지금 빨리 하자. 2시는 과학 시간이야. 잠만요. 눈썰 고, 슛! 오! 진짜 미안. 나 뭔지 뭐가 바뀌고 있는 거야?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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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알겠어 알겠어요. 아, 알겠어 알겠어요. 태현이요, 태현이. 맨 오른쪽 태현이. 바뀌었어요? 네? 날짜가 23일에서 22일로 바뀐 거 아니야?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. 아, 이거 너무 어렵다. 와. 네. 태연 목걸이? 와, 나도. 오, 맞아. 오, 네. 맞췄다. 오! 아, 와, 뭐야? 뭐? 나 목걸이만 보고 있었는데? 나도. 이거랑 과학이랑 뭔 상관이? 뭐가 진행이 됐어요? 거짓말. 저기 모래 자국 중 하나 없어지고 바뀌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? 설마 파도가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? 갈매기가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겠지? 진짜 모르겠다. 난 진짜 모르겠다. 때려 맞춰야지. 구름. 오? 오? 이게 뭐였는데? 구름이 움직였지. 그쵸? 아, 구름이 사라졌지. 5분 동안 토론을 한대. 근데 외래어 외국어 말할 때마다 벌칙이래. 자,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솟기, 그리고 널 만나면 난 강아지가 되기. 난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솟기. 왜? 멋있다. 나도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솟기. 왜? 우리는 결국 그게 왕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. 그치. 뿌리 솟으면 좋아. 뭔가 딱 뿌리 솟는데 살짝 모자 쓰다가 딱 이제 본인은 숨기고 싶은 거지. 나 이제 기도치 않게 딱 이렇게 공개돼서 와, 멋있어. 형, 내가 강아지 되게 할래? 그래. 너네 왜 강아지가 되고 싶은데? 강아지 귀엽잖아. 수빈아, 어떤 종이 되고 싶어? 오, 나는 내 대형견이 좋아. 예를 들면? 돈은 많은데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. 널 만나면 난 강아지가 되니까 변신이 되는 거 아니면 누굴 만나기만 하면 강아지가 돼. 그 누굴 만나면 그냥 개가 되는 거야. 연준이도 어저께 그런 거 있었다고 했었다고. 네, 잔 연준이 형도 어제 되긴 했지. 되긴 했지. 나도 한번 강아지 시점으로 돼보고 싶긴 해, 뭔가. 왜? 궁금해. 주인이 누구였으면 좋겠어? 넌 아니었으면. 알았어. 누구 강아지가 되고 싶어? 언니, 반짝 꺾어? 두빈이 꼬! 일로와! 손! 나는 범규. 왜냐면은 난 휴닝카이랑 범규랑 둘이서. 야, 이거 고유명사는 고유명사 솔직히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휴닝이라 다행이다. 두 번. 하나, 둘, 셋. 죽을래? 너 진짜 죽었다. 알았어. 논쟁이 되기 행복한 바보 되기. 나 행복한 바보. 나 행복한 바보. 어쨌든 행복하잖아. 다 이미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둘은. 둘은 이미 이런데. 그러니까. 축하해. 고마워. 고마워. 난 돌멩이가 되고 싶은데. 왜?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. 축하해. 나는 자주 돌멩이가 되고 싶어. 왜? 그냥 그럴 때 있잖아. 아무것도 하기 싫고. 왜? 왜 그럴 때 없는데? 이럴 때? 초등학생들이 비석치기 한다고 가져가서 몸뚱아리 이렇게 반토막 내면 어떡해? 아쉽게 된 거지. 안타깝게 된 거지. 그럼 다음 생에는 이제 건강하게. 곰부리. 오, 잘했다. 야, 잘했다. 야, 뭐야? 잘 만든다. 해피. 어? 해피. 야, 멈춰. 멈춰. 야, 멈춰. 아! 오케이. 행복한 바보 되기 같은 거. 우와! 자, 휴닝. 내려 멈춰! 아, 내려 멈춰! 세계가 불타버리기, 그리고 끝이 없는 기말고사. 나는 끝이 없는 기말고사. 봐버림 요즘. 나는 세계가 불타버리기. 왜? 저 노래 아무도 안 챙겨줘서 내가 챙기고 싶어. 나도 세계가 불타버리기. 왜? 진짜로. 이 포즈. 이거 어디서? 야, 진짜. 야동. 이게 뭐야? 내려요.
아니 외래어를 쓰지 말고 내가 말한 외래어를 쓰라고 바보야. 와, 엉덩이로 외래어 쓰고 있네. 외래어 쓴. 난 외래어 쓴 줄 알았어. 참 바보 아니야. 진짜 이렇게 행복한 바보 아닐까? 뭔 소리야? 또 세계가 불타버리. 왜? 약간 그런 로망이 있어. 이제 오케이. 연진 씨도 오케이. 아, 꼬리 좋아. 넣으니까. 와 이거 수빈이 얼굴 크기 많은데? 야 나 이거 진짜 한 20년만 해보는 것 같은데? 나도. 엉덩이 커서 잘 보이겠다. 아니 리스. 잘 보이나요? 키위 한다면은 약간 연준이가 약간 방패? 우리 동료라고 해야지. 어 역시! 어, 나 힐러야. 나가. 아 너무 잠시만 해체할게요. 아까 이걸로 써주세요. 이게 뭐야? 아 이거 아까 영어로 써가지고 혹시나 아직 영어로 쓰는데? 아 그래? 아 와 얘 급집한 봐요. 이제 선생님 말 잘 받아 적으세요. 보아치 그건 유지, 수거 이중책이 따로 문제 풀어보기, 가족 지침 한 가지씩 하기, 복도에서는 뛰면 안 돼요. 준비물 가족사진과 시계비가 추가 가기, 치유폭, 문서리 휴지 두 개, 발신 수건, 다음 주 월요일에 과학상상 대회 있습니다. 아 짜증나. 잠깐만요. 과학 상상 그림? 발신 수건. 상상 그리기 대? 상상 그리기 대. 과학복. 자. 준비한다. 가족 지침 한 가지씩 새겨빌과 풀과 가위, 치유폭, 문서리 휴지 두 개. 잘했어. 가족 사진과 새겨빌과 풀과 가위, 치유폭, 문서리 휴지. 가족 사진과 새겨빌과 풀과 가위. 아! 다음 주 월요일에 과학 있습니다. 가자! 가족 사진과 새겨빌과 풀과 가위. 그래요. 전 새겨필 챙긴 적... 감사합니다. 퇴근!